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오리들은 아침부터 신이 났습니다. 대장인 청둥오리 일리를 쫄쫄 쫓아다니는 네 마리의 흰오리들. 흰오리는 원래 청둥오리에서 나온 변종이라서 저 녀석들은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번식 또한 가능하고요. 내년에는 대장인 일리를 반쯤 닮은 오리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 녀석들은 해외에서 건너온 버프 폴리시라는 녀석들인데요. 이름은 폴리시지만 실제로는 네덜란드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진 그런 녀석들입니다. 이름에 폴리시라는 단어 때문에 폴란드에서 온게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폴리시는 머리깃이 폴란드 군인의 군모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자,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연못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가을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연못 작업에 있어서 식물을 심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죽은 식물들 제거하기. 현재의 연못의 수면을 보면 이렇게 불의 옥잠이 서리를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의 옥잠뿐만 아니라 물배추, 노란 꽃창포 이런 녀석들도 마식하고 있죠. 한국의 겨울이 아니었다면 외래종인 불의옥잠 같은 녀석들은 겨울에도 왕성한 번식을 하면서 생태계에 문제를 줬겠지만 다행히도 한국에는 지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다행인 거겠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물 위에 떠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기간 동안에 연못으로 들어가는 빛을 막고 식물의 체내에 쌓아놨던 유기물질들을 연못 내부로 조금씩 방출합니다. 그럼 눈이 녹고 수온이 올라가면서 다시 연못에 녹조가 끼거나 부역량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잣나무 잎까지는 제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의 옥잠하고 물배추 그리고 수면에 떠다니는 수초들을 제거해주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죽어도 물에 뜨는 이 불의 옥잠의 성질을 이용해서 쭈묘라고 하는 수상 농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불의 옥잠 위에다가 진흙을 쌓고 그 위에다가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키우면서 수상 농장, 그러니까 수경 재배를 하는 거죠. 저는 내년쯤엔 수경 재배를 해볼 거지만 불의 옥잠을 이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빈틈없이 싹싹 걷어줍니다. 물고기와 채소를 같이 키우는 아쿠아포닉스라는 방법인데, 아쿠아포닉스 그 자체보다는 사실 동물들이 뜯어먹을까봐 걱정돼서 고안해놓은 방법입니다. 어이, 작업하다가 하나뿐인 뜰채가 부서졌어요. 한 2년 썼으니까 얘도 고생했습니다. 잠깐 사이 모인 불의 옥잠과 수초가 정말 많죠? 이것도 잘 아껴놔야 됩니다. 연못의 뒤쪽에 있던 수초들도 제거를 했고요. 갈퀴가 열일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아요. 일일이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조금 더 시기가 늦었으면 얘네가 완전히 물렁물렁해져서 처리를 하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잘 잡았습니다. 불의 옥잠은 내부를 찢어보면 이렇게 공기가 가득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물 위에 뜰수 있게 됩니다. 올 봄에 50초기인가 넣었던 것 같은데 양이 상당하죠? 그간 애들이 먹었던 것까지 생각하면 와, 연못에서 제일 잘 자라는 건 불의 옥잠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쪽 귀퉁이에 두고 잘 말려두고요. 정리가 좀 됐나요? 진짜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은 줄기가 파릇파릇한 앞쪽에 있는 저 연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하면 가물치가 보일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영하 8도의 찬바람을 맞고 한 번에 가버린 수국들. 올 초에 제가 멘탈이 엄청 터졌었던 게 사실 작년 여름에 수국을 엄청 고생해서 심어놨었는데 올해 초에 가지가 몽땅 다 죽고 뿌리에서만 새순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뜨기 뽑고 풀 뽑고 하느라 정말 한 5개월 정도는 날렸습니다. 올해에는 다행인 게 목대가 이렇게나 두꺼워졌고 그만큼 뿌리도 더 튼튼해졌을 거라 내년에는 요 녀석들 목대에서 새순을 피우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말 천운의 다행인 건 양들이 수국은 먹질 않아요. 여기 보면 목대 아래쪽에 새순이, 손톱만한 새순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것까진 기대를 하지 않고 목대만 살리기, 그게 목표예요. 목대만 살아있으면 새순은 옆에서 또 나옵니다. 아, 어제 책을 보다가 관련해서 좋은 자료를 발견해서 공유드립니다. 이건 식물의 내한성 지도인데요. 미국에서는 하디니스 존이라고 해서 각각의 식물들이 몇 도까지 버티는지 이렇게 쭈루루룩 정리를 해놨습니다. 홍천은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존5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식물을 심기 전에 반드시 학명과 하디니스 존을 검색해서 이 식물이 홍천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존7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중부권 월동만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다시 수국으로 돌아와서 이 새순을 살리는 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일단은 목대만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천에 계시는 식물 유튜버 분과도 상의를 했었는데 그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뿌리에서 새순이 나는 것보다는 목대에서 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월동 보온으로 이렇게 완결을 깔아줬습니다. 대략 한 10에서 15cm 정도 깔아줬어요. 아, 뒤에 있는 뽕나무에서 떨어졌던 낙엽도 제가 1차적으로 깔아놨습니다. 그 낙엽들도 10에서 20cm 정도 되는데 서리를 맞으면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월동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낙엽을 쌓아두거나 비닐을 치는 게 가장 좋지만 이쪽은 경사진면이라 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칠 수는 있는데 점적 코스가 다 손상되거나 식물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완결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허옇게 깔려 있는 게 완결이에요. 초가을에 테스트로 휴케라에도 완결을 좀 뿌려놨었는데 생각보다 바람 날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택. 너무나도 예쁜 새순이 가지 끝에 나와 있지만 죽을 겁니다.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완결을 깔아두면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수분 유지가 될 거예요. 올 겨울도 되게 건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연못 부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삽목했던 수국의 일부는 화분으로 옮기고 일부는 이렇게 완결을 덮어줬어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수였어요. 뿅.